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을 슬그럽게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을을 맞으시는 존경하는 시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무소속 군의원 전기관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7기 지방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민선 7기는 소통협력 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제1의 군정과제로 표방하며 백인 원탑 토론회, 타운미팅, 협치위원회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국민님께서는 지난 6일 국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추진 내용을 피력하며 대통령, 도지사, 도의원, 군의회와의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하셨지만, 도의원은 국민들이 기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음을 목도하고 그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집행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질문 또는 의회 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는 내용을 또 시정을 촉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묵묵부답이거나 무성의와 무관심을 보려고는 형태로 볼 때, 의회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잘 협조해 나가라는 국민들의 조언이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에 집행부는 회식을 하는 처사가 있었는데, 이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양평공사 문제, 7K와 양평 FC 문제 등 많은 군정의 실종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기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민선 7기 지방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양평공사의 경우는 부채 상환 시기 도래, 추가 부채 요인의 발생 등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 사안으로서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말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축 분뇨관리조례, 건축조례, 조직개편조례 등 중요한 정책조례가 입법 예고 단계에서 또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경우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합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소통은 불통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와 언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의회와 더불어 언론의 지적과 방향 제시를 겸허히 경청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평공사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공정한 군정 슬로건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1월 이 자리에서 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사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동준 군수님에게 정치적 부담을 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인 체육회 사무국장의 임명에 대한 불안한 점을 지적했으나 무의적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는 본 의원에게 본인을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사실로 오분발언을 했는데 모든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언론 플레이도 하면서 본 의원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후원정담했던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유죄 판결이었지만, 지난 7월 19일 체육회 인사위원회는 형사상 유죄 판결은 해임할 수 있지만
임명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면죄부를 주며 제식구 감싸기를 하며 거직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감독 부서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올바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당사자는 더 이상 일부위원하지 말고 사퇴로 군수님에게 부담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군중 슬로건을 비하하는 목소리를 듣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기회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만족과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이 이번 정부는 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정책결정 과정도 하세월이다 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그 불만 속에서 군수님과 또 국과장님들을 폄하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양평이 퇴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본인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상 몇 가지 제안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민선 7기와 8대 의회가 힘을 모아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